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4월달 우리 개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개띠 여러분들 3월달에는 음력으로 3월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부딪힐 수 있고 또 일이 될 듯하면서도 힘들게 갈수 있고 또 금전수로도 조금 힘들게 갈수 있고 약간 근심이 들어오라는 이런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실 때도 되겠지 하는 마음보다 끝까지 딱 완고하게 끝맺음을 잘 하시고 또 사람들 간에 이렇게 뭐 비즈니스라든지 영업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처세술을 좀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구설수에 들을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약간은 풍파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내가 처세술을 잘해서 내가 사람들 속에서 화를 일으키지 않고 어느 불씨를 남기지 않으시려면은 일 처리를 말끔하게 잘 하셔야 되고 또 4월달 운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도 빛이 나기보다는 조금은 열심히 했어도 남들이 몰라주는 내가 마음고생했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근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개띠 여러분들 뭐든지 욕심을 내서 움직이지 마시고 뭐든지 되겠지 하시면서 투자를 했다가 내가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4월달에 조금 조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9살 갑술생 분들 29살 갑술생 분들이 올해 9세 들기는 했어도 운이 나쁘진 않아요. 운이 이민년 전체를 놓고 보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고 뭐든지 할수 있는 운이고 운에서는 높게 드는 운이지만 요 4월달, 5월달에는 조금 진달, 뱀달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29살 개띠 분들이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영업사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일을 당신은 열심히 했는데 빛이 안 나. 직장에서도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일한 게 빛이 안 나고 또 영업하고 내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매상이 오르는 거 아니고 또 영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도 내가 하다 내가 지치고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혼자 낙담을 하고 있을 이런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9살 갑술생 분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5월달 요 4월달, 5월달에는 내가 열심히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세요. 내가 하다 보면 되고 하다 보면 되고 하겠지. 남이 알아주지 않고 뭐든지 결과론 갖고 따지기보다는 내가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달이니까 우리 갑술생 여러분들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뭐 근심 안고 가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수에 들었나 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인연으로 내가 인연 만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인연으로 약간 다툼이 오든가 둘이 이렇게 부딪히는 운이 보이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이달에 뭐 소개팅이나 뭐 있어서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이런 인연보다는 사람 때문에 약간 풍파가 들어오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1살 임술생 분들 41살 임술생 분들은 굉장히 바빠요. 내가 직장으로 일을 둬도 바쁘고 영업사업 하면서도 바쁘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바쁘고 가정사로도 바쁘고 밖에 일, 내일보다는 남의 일로도 바쁘고 지금 바쁘게 움직이시는 달이에요. 5월 달이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혼자 괜히 바빠. 막 몸도 바쁘고 모든 생활하는 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위 사람들도 내가 돌봐야 되고 주위에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 근심 걱정도 내가 들어줘야 되는 이런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41살 임술생 분들은 요 4월달에서는 굉장히 바쁘시게 움직이시겠어요. 바쁘게 움직이지만 소득은 없습니다. 괜히 남의 일 들어주고 구설수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남의 일 때문에 내가 금전수로 뭐 식사 대접이니 뭐니 하면서 내가 금전수 나갈 금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1살 임술생 분들은 4월달에 금전이 모이기보다는 쓰는 게 바쁘고 나가는 금전도 많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 한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입술래 귀술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조심하시고 내 몸수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내 몸수에 지금 피로감 이런 운이 오기 때문에 몸조심 좀 건강 챙겨가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움직이시겠고 또 가정사로도 큰 근심 걱정보다는 부모님 쪽으로 약간은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조심 조금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53살 경술생 분들
53살 경술생분들 올해 대운이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일이 이룰 수 있는 운이고 금전수도 횡재수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었지만 요 4월달 운에서는 내가 근심을 좀 안고 갈수 있는 달이고 괜히 내가 금전이 나가는 금전이 있어요. 크게 뭐 그렇다 해서 뭐큰 금전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어디다 썼지 하는데 돈이 없어. 한달 생활비를 놓고 보면 이 돈이 언제 나갔지? 이 달에 왜 돈이 모자르지? 이런 식으로 금전 지출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우리 지출 할때 약간 계획성 잘 세워서 지출하셨으면 좋겠고 이 3월달 운에서는 내가 뜻하지 않게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근심도 찾아올 수 있고 내 인연으로 내 부부간에 약간 다툼이나 근심이나 찾아올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 경술생분들 4월달 요 운에서는 그냥 금전 출납도 조금 조심하시고 문서 잡고 가는 일은 좀 피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사람 때문에 약간 근심이나 아니면 내 몸수전으로 좀 힘들게 고단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경술생분들 4월달 운에도 요한달 편안하게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를 돈 금전을 투자하거나 사람 믿고 움직였다거나 문서를 잡거나 하면 내가 괜히 금전 바람 일어나고 투자한 금전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수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5살 무술생분들. 65살 무술생분들이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인연으로 밖에서 뭐 내가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을 만나는 인연으로 내가 다툼이 찾아오고 이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부간에도 가정사로 굉장히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또 자손으로도 약간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요런 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운은 열려 있어요. 금전은 내가 벌고 갈수 있고 내가 일적으로는 편안하게 움직이겠지만 인연으로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자손 문제라든가 요런 근심으로 인해서 4월 한 달이 조금 불편하게 움직이실 거고 근심 속에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5살 무술생분들은 자손의 근심, 부부간의 근심, 인연간의 근심이라든지 이런 거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편하게 가시는 게 나아요. 그냥 늘어지게 놔뒀다간 길게 가고 내가 등한시했다가는 일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은 일에 빨리 마무리 짓고 가시는 게 편안하십니다. 77살 병술생분들. 77살 병술생분들은 이 4월달 기운에 몸조심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내 몸수로 조금 부딪히고 갈수 있고 지병을 얻을 수가 있고 약간 어지러움에 약간 이렇게 쓰러지거나 주저앉거나 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술생분들은 요 4월달 기운에 내 몸조심 특히 뭐 이렇게 길을 갔다가 아니면은 이게 낙상수도 보이고 넘어질 수도 있는 이런 운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77살 병술생분들은 몸조심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띠 여러분들 4월달 운에는 운이 썩 좋기보다는 내가 하찮은 거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가 올수 있는 이런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매사를 조금 조심하고 또 금전 투자나 투기, 뭐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던 거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될수 있으면 4월달 운에서는 크게 무리 안 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